그러면 이제 남부 지역의 야구장 한번 쫙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사진은 이제 대전 동구에 있는 그 한밭 운동장,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인데요. 여기는 그 모양을 보면요, 외야 모양이 정확 또 완전 동그란 부채꼴은 아니에요. 동그란 부채꼴은 아니고, 그 김응용 전 감독의 그 요청으로 그 중앙 외야를 좀 뒤로 팠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볼록하게 돼 있어요. 좀 볼록하게 돼 있고요. 현재 1군 메인 경기장 중에서 제일 오래된 야구장이에요. 그리고 메이저리그 경기장들 중에서도요, 이 이글스 파크보다 오래된 경기장은 딸랑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세 군데가 어디냐면요, 1912년에 완공된 페네이 파크, 1914년에 개장한 리그리 필드, 그리고 1962년에 개장한 다저스 스타디움, 이세 개밖에 없어요. 다저스 스타디움이 은근히 오래된 경기장이에요. 그렇고요. 1964년 완공됐고, 계속 KBO 리그 처음 원년부터는 3년 동안은 오비베어스가 원래 썼었어요. 그런데 이후 1985년에 창단해서 1986년에 1군에 참가한 빙그레이 이글스, 현 한화 이글스가 여기를 이제 홈구장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좌우 펜스의 거리가 98m예요. 근데 중앙 펜스까지의 거리가 옛날에는 114m밖에 안 됐어요. 메인 홈구장 중 제일 짧았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경기장이 그 되게 타자 친화적인 경기장이었어요. 그랬는데 뭐냐, 하나가 워낙에 그 타선이 그 다이너마이트 타선이라는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뭐냐, 상대 팀도 홈런을 너무 뻥뻥 잘 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물론 그 뭐냐, 엄청난 그 투수들, 좋은 투수들도 육성 많이 됐죠. 송진우, 정민철, 이상군, 구대성, 류현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했던 케이스고, 나머지 투수들은 다 탈탈탈탈 털렸어요. 그래서 그 2013년에 한화 이글스 감독이 됐던 김응용 전 감독이요, 이제 펜스 거리를 좌우 100m, 중앙 121m로 늘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늘렸다가 그 좌우 펜스는 다시 1.4m 정도 다시 앞으로 당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는요, 현재는 잠실 다음으로 홈런치기 어려운 경기장이 바로 여기 대전이에요. 보수라기보다는 외야를 더 늘려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메이저리그식 천연잔디를 깔았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쓸수 있었던 이유는 류현진 선수의 포스팅 시스템 금액이 한화 이글스한테 왔기 때문이에요. 포스팅 시스템 금액이 한화로 왔어. 그래, 그렇구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좀 여러 개 했어요. 그래서 좌우 펜스만 이렇게 땡겨가지고, 막, 이렇게 부채꼴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뿅! 이렇게 된 거야. 펜스도 당연히 보수했죠. 그렇게 했고요. 건설한 지 오래되긴 했는데, 시설은 여태까지는 괜찮아요. 굉장히 꾸준하게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형편상 새로운 경기장을 짓기가 힘들어가지고요,
현재 하나는 계속해서 좀그 경기장을 좀 계속 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잔디를 천연 잔디로 바꿨고요. 그 펜스를 뒤로 밀었죠. 펜스를 뒤로 밀었고, 근데 이제 교통은 안 좋아요. 축구 중계요? 오늘 거 제가 알기로 중계권 없을 텐데요. 한번 볼게요. 잠깐만. 저 중계권 없으면 그냥 쉴게요. 중계권 없으면 쉴 거고요. 그래서 야구장으로 버스는 다녀요. 이 한밭종합운동장 이쪽으로 그 버스는 다니는데 그 대전역하고요. 그 대전역이나 대전 복합터미널 중앙로역에서 그 약간 이제 그 버스를 환승을 할 수가 있어요. 버스를 환승할 수가 있고요. 그 걸어가는 거 좋으면 대전의 중구청역에서 1.8km를 걸어가세요. 1.8km 그 걸어가시고요. 잠깐만. 그 아니면 그 이제 대전 시내의 하천에서 자전거 도로를 타고 가면요. 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한 30분에서 35분 정도면 이글스 파크를 갈수 있어요. 자, 그렇고요. 자가용 같은 경우는요. 그 2015년 김성근 감독 시대가 된 이후로 이글스 파크가 근데 하나가 나름 경기를 좀 끈질기게 하긴 했어요. 그래서 매진 횟수가 증가하면서 주말 경기는 2시간 전에 가더라도 주차장에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행히 현재 대전이 그 대전이 2호선을 파고 있어요. 대전 지하철 2호선을 파고 있는데요. 아, 중계권 없네요, 아프리카 TV. 그래서 대전 지하철 2호선을 이 대전 운동장 그 한밭운동장 옆으로 파고는 있어요. 하여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KBO 리그에서 현재 제일 오래된 경기장이기 때문에요. 그 결국은 새 경기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광주가 이제 챔피언스 필드를 만들었고 대구가 라이온즈 파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2014년에 챔피언스 필드 개장, 2016년에 라이온즈 파크 개장, 그리고 2019년에는요. NC 다이노스 역시 새로운 경기장이 생겨요. 내년부로 현재 쓰고 있는 창원 마산 야구장 옆에 창원 종합운동장을 창원 야구장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를 쓰게 돼요. 그래서 창원 야구장이 신축이 되다 보니까 이제 대전만 남았어. 진짜 새 경기장 대전하고 부산만 남았어요. 몰라, 부산은 그래도 경기장 규모라도 크니까 좀 나름 괜찮다 쳐도. 이제 그 오래된 경기장의 타겟은 대전 아니면 부산이 된 거예요. 잠실도 나름, 잠실은 시설 관리 잘하고 있잖아.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방안 1. 한밭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새로 짓는 거야. 챔피언스 필드하고 창원 야구장이 바로 그 케이스예요. 그 옆에 주경기장을 밀어버리고 새 야구장을 지었는데, 사실 그럴 수 있었던 건요. 광주는요, 2002년 월드컵 때, 그 축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경기장이, 거기 운동장 트랙이 있어요. 대구처럼. 대구처럼 운동장 트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광주에 이미 그 월드컵을 위한 경기장이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전은 그렇게 만들면 대전 육상 인프라가 육상 스포츠 인프라가 아예 없어져요. 그래서 안 돼요. 광주는 그 종합운동장이잖아요. 월드컵 경기장이. 대전은 근데 그게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안 돼요. 대전은 축구 전용 경기장이고요. 그 대전 월드컵 그 근처에 충남대학교 부지를 확보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이럴 경우는 교통 문제는 해소가 돼요. 대전 월드컵 경기장 역도 있고요. 그 바로 그 옆에 그 고속도로도 유성 나들목이 있어요. 대전 유성 나들목이 있어서 그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그 도로로 편하게 올수 있어요. 거기에다가요, 그 유성 나들목 쪽은요, 세종시하고도 교통이 가까워요. 그래서 교통도 많이 편해져요. 하지만 하나 쪽에서 이 토지 매입비 비용을 그 하나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 조건이 나오니까 하나가 이걸 거부를 해버려가지고 현재 이 방안은 흐지부지 됐어요. 흐지부지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서남부 스포츠 타운, 서남부 스포츠 타운이 근데 여기가 굉장히 늦어요. 뭐냐? 2033년까지 장기 프로젝트인데 그중 일단은 1단계는 2023년까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뭐 이런 것까지는 만들어요. 자, 그런데요. 대전 서남북권 개발 계획이 있어요. 이 대전 유성구 쪽에. 그래서 여기는 몰라. 축구장은 안 만들겠죠. 몰라. 종합운동장은 만들어 놓겠지만 축구 경기장은 그 월드컵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해가 아마 그거를 쓰겠죠. 근데 이 신축구장이 빨라도 2020년 내나 완공이 가능한 이유가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이쪽이. 그래서 신축구장 건설에만 수백 수천억 원이 들어간다는 점 때문에 일단은 희박해요. 근데 여기가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될 경우 새로운 구장의 건설 비용의 그 30%를 이제 하나 쪽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스포츠타운 건립 계획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면서 무산이 그 되는 줄 알았는데 또 2030년에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겠다고 한 거예요. 2030년에 대전이 아시안게임을 유치를 하자. 그 1986년에 서울이 했고 2002년에 부산이 했고 2014년에 대전이 했으니까 한번 2030 아니 인천이 했으니까 이번에 대전이 해보자. 대전이 만약에 아시안 게임 유치가 성사가 된다면 아시안 게임을 그 야구장을 신축할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현재 대전 광역시장인 권선택이 시장직을 상실했죠. 진짜 방안이 없으면 그 아예 이글스 파크를 그 헐고 새롭게 만드는 방법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려면요, 청주구장을 한 3, 4년 때워야 되고요. 일단 그리고 여기는 부지가 좁아요. 챔피언스 필드가 88,636제곱미터이고요. 라이온즈 파크 부지 면적은 15만 1,526제곱미터예요. 그럼 경기는 청주 가서. 고척은 물론 부지는 47,800제곱미터예요. 근데 이런 방안들이 아예 없으면요, 아싸리 그냥 연고지를 이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연고지 이전을 반길 대안은 있어요. NC 다이노스가 연고지 이전이 그막 연고지 이전하자 막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 그 진해 때문에 그
그래서 현재 대안으로 갈수 있는 데가, 근데 울산은 그 문수야구장이 지금 롯데자이언츠 제2야구장이 있죠. 전주 대안 될수 있어요. 전주는 쌍방울 레이더스가 그 썼던 경기장이 있어요. 전주는 쌍방울 레이더스가 썼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전주도 만약에 할 경우는 스포츠 단지를 새로 건설할 수도 있어요. 전주도 충분히 그럴 규모는 있는 도시예요. 그 스포츠 단지 전주나들목 옆에요. 전주 월드컵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에다 만들 수 있어요. 전주시 개발을 위해서. 아니면요, 아싸리 그냥 연고지를 청주로 이전을 하는데, 청주도 새로운 단지에 만들 수 있어요. 포항으로 가든지, 아니면 천안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충청권 야구팀이라는 프리미엄으로 가려면 천안이 제일 낫고요. 그리고 일단은, 하나 그룹 자체가 원래 천안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안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연고지 이전 케이스가 좋게 끝난 적이 없어가지고, 그 진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 연고지 이전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천안이요? 근데 천안 종합운동장이요? 천안 서구에 있죠? 근데 천안의 그 중심가는 이제 천안 동구예요. 천안 동구 신부동. 거기하고는 사실 좀 거리가 조금 있어요. 하여간 그래요. 그렇고요. 일단은 먹거리도 다른 경기장에 비해서 열악하고 메뉴의 다양성이 부족해요. 근데 야구장 앞에 사거리에 24시간짜리 맥도날드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 있어요. 이글스 스테이크를 팔아요. 자, 이글스 플라자에서 직접 판매하고요. 가격이 15,000원인데 맥주 추가하면 17,000원. 근데 양은 맛은 좋아요. 맛은 좋은데 양이 좀 딸려요. 그쵸? 팬은 많죠? 부처님들 많죠? 그래서 고기를 구워서 줘요. 그리고 리에또 프란치라는 가게에서 큐브 스테이크를 팔고 있고요. 야신 고로케, 2015년 한화의 김성근 감독이 부임하면서 야신 고로케라는 가게가 생겼었어요. 야채가 신선한 고로케의 줄임말이라고 해서 야신 고로케인데요. 그 원래는 야채, 감자, 다도박, 콘, 카레, 고기 등의 여러 가지 그 토핑 여섯 가지 토핑의 고로케를 판매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요, 2017년에 가게가 철수했어요. 그리고 피셔맨 그릴이 입점을 했고요. 그리고 매운 성근이라는 메뉴가 있었어요. 구장 내 다른 가게에서요, 어묵 볶음이 매운 성근이에요. 그런데 그 물가에 비해서 양은 많이 주는데 이름 그대로 이 매운 성근이라고 해가지고 맛이 매워요. 어쨌든 그거는 근데 야구장에서 파는 건 아니고 그 구장 내 다른 가게에서 파는 거예요. 자, 그렇고요. 원정팀 응원단상은 2018년부터 다시 만들어졌고요. 그 이글스 파크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처님이 모셔진 절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왠지 아시죠? 하나의 팬들은 부처니까. 부처님들이죠. 어쨌든 그래서 그 인천 대전은요, 대규모 스포츠 타운이 조성이 될 경우 그 물론 야구장 부지가 고척 스카이돔보다 그 조금 넓을 정도의 그 부지 약간 그런 그래서 작은 감이 없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이전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그 스포츠타운 건설에 대한 도시 관리 게임이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은 일단은 추진되고 있어요. 부처님. 그렇고요. 그 주말 지정석 한 자리를 2016년에 한 시즌 동안 비워놨던 적이 있대요. 왜냐면 2016년에 열혈 팬 중에 한 명이 뇌경색으로 죽었대요. 그래서 그 열혈 팬을 위해서 주말 지정석 한 자리를 항상 비워놨었대요. 그리고요, 1루 쪽 외야 응원 단상에요. 키즈풀존을 만들어가지고요, 어린이 전용 수영장을 설치를 했어요. 혹석이 한정해. 참고로. 근데 어린이 전용이죠. 그래서 애리조나 디백스처럼요, 그 경기장 딱그 외야 관중석 안에다가 성인들도 물놀이를 할수 있는 그 풀존, 그거는 아직 없어요. 근데 이제 만들게 되면 이런 경우는 만들 수 있어요. 제가 하나, 수영장은 그래서 챔피언스 필드가 최초예요. 자, 제가 말하는 그 경기장 그 수영장은 바로 이거예요. 체이스 필드예요. 그 체이스 필드는 지붕을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지붕을 열고 닫을 수 있고요. 그 뭐가 있냐면요. 그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줘요. 수영장은 그 경기당 5천, 7천 달러에서 그 빌릴 수 있고요. 35명까지 들어갈 수 그렇고요. 잠깐만요. 체이스필드 수영장. 수영장 사진을 제가 좀 찾고 싶은데. 이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나? 찾았어요. 잠깐만. 잠깐만 보여줄게요. 체이스 필드 수영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거 찾기. 이런 데에요. 여기 수영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경기장 외야에 있어. 체이스 필드.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요. 하여간 그렇고요. 자, 이제 청주 경기장 한번 가볼게요. 자, 청주. 자, 청주 야구장은요, 완전히 경기장 규모가 적어요. 경기장 규모가 적어서 그 어떻게 보면 그 한국판 쿠어스 필드라고 볼수 있어요. 한국판 쿠어스 필드이고요. 한화이글스의 제2구장. 그 가끔씩 청주 경기를 치러요. 그 조금 근데 구형 시설이긴 한데요.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이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 중앙 펜스 거리를 115m로 확장을 했고요. 마운드 정비하고 홈팀하고 원정팀의 더그아웃을 그 앞으로 1m 가량 앞으로 당겼고요. 선수들이 경기장을 볼수 있는 시야를 좀 넓혀놨어요. 그렇고요. 경기장 크기는 좌우 100m, 센터 115m인데 수용 인원은 1,500명밖에 안 돼요. 파크 팩터는 타자들에게 친화적인 경기장이고, 근데 정작 아이러니한 거는 유현진 선수가 17K 경기를 여기서 해냈어요. 유현진 선수가 17K 경기를 여기서 해냈어요. 역시 유현진 선수는 그 플라이볼이 홈런이 될 것이 걱정되면 삼진을 잡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던져가지고 17K를 잡았어요. 2010년에. 여기서 17K를 잡았고요. 그리고 교통은요, 그 시내버스가 여기를 좀 경유를 많이 안 해요. 그 대신에 버스들이 그 근처에 사직대로를 경유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 버스들을 좀 이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청주 야구장 근처에 고층 아파트들이 요즘 좀 있어요. 그래서 그좀 아파트 높이가 좀 적절하면요, 진짜 아파트 위에서 야구를 볼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리글리필드가 그런 데가 있어요. 리글리필드가 외야 쪽에요. 그 외야 쪽에 그 아파트들이 아예 그 위에다가 대놓고 야구 그 관중석 입장료를 받아요. 그런 데가 있고요. 그 샌디에이고 페코파크는요, 왼쪽 외야 쪽에요. 건물이 페코파크랑 붙어져서 지어졌어요. 그래서 그 건물에서는 그 페코파크 경기를 볼수 있어요. 그럴 수가 있고요. 아, 볼수 있으면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2012년 박찬호 선수의 KBO 리그 첫 경기가 치러진 곳이 바로 여기에요. 청주 경기장이에요. 그런 정도이기도 하고요. 그 올해는요. 그 LG 트윈스와의 3연전, 넥센 히어로즈와의 2연전, 그리고 SK 와이번스와의 2연전이 여기서 예정이 돼 있어요. 그 정도 예정이 돼 있고요. 그렇게 한총 7경기를 할 거라는 거, 청주에서. 대신에 청주에서의 이 경기가 우천 순연이 되면 잔여 경기는 대전으로 편성돼요. 청주가 아니고. 보통 잔여 경기 편성을 그렇게 하죠.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이제 장소를 바꿔서 이제 대구로 갈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삼성 라이온즈의 옛날 홈구장이었던 대전 시민운동장이에요. 대전 시민운동장인데요. 뭐냐? 이승엽 선수가 홈런 신기록을 세울 때는 좌우 95m, 중앙 117m였는데, 그 이승엽 선수가 일본을 가고 나서는 팀 컬러가 투수 중심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펜스를 뒤로 밀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엽 선수가 돌아온 이후로는 홈런을 또 열심히 많이 쳤어요. 그렇구요. 여기는 그거예요. 투수가 폭투가 나올 경우, 그 주자가 보통 한 베이스씩 진루하는데 대구는 가끔씩 두루씩 진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양준혁 해설위원이 이거를 좀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렇고 그 오후 시간대에 햇빛이 1루 쪽 더그아웃을 직격하는 구조여 가지고 삼성이 그홈 더그아웃을 1루 쪽이 아니고 3루 쪽을 써요. 썼어요. 목동은 목그 고척으로 가면서 1루 쪽을 썼는데 목동이 3루 쪽 썼고요. 챔피언스 필드도 3루 쪽 썼고. 그래서 라팍도 이 전통을 계승해서 3루 쪽으로 가게 됐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대구 야구장, 대구 시민 운동장의 경우는요, 무엇이냐? 2018년 기준으로 지은 지 70년이 됐어. 해방 3년 후에 공사를 시작해서 한국 전쟁이 터지기 2년 전에 완공이 됐어요. 그랬고요. 일부 좌석에서는요, 그 H빔이라는 그 구조물이 관중의 시야를 그 가려버렸어요. 아니요, 두 번은 옮기진 않았어요. 하여간 그래서 이 삼성은 이제 대구 시민야구장을 그렇게 쓰고 있다가 그 뭐냐? 2011년부터 다시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면서부터 야구장 시설이 좀 개선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 결국 새 야구장 건설을 요구를 했어요. 결국 광주가 새 경기장을 짓는다고 하니까 대구도 새로 그 경기장을 지어서 현재는 이제 동대구 쪽에 그 대구 수성나들목 쪽에 그 월드컵 경기장 옆에 있는 그 대구도 그 육상 트랙 있어요. 월드컵 경기장에는. 그래서 그 옆에 삼성 라이온즈 파크를 짓게 되었어요. 그렇고요. 그게 있었어요. 2010년에는요, 조명이 꺼져가지고 SK 와이번스가 우승 직후 세레모니 행가를 치고 있는데 그 내야 라이트가 꺼져버렸어요. 맞아, 그 대공원역에. 근데 지금은 잠깐 시민야구장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1년에는요, 8회 초 경기 도중에 갑자기 정전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오승환 선수가 최초로 최연소 최소 경기 200세이브를 달성했는데, 그 기념 불꽃놀이를 하는데, 야구장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그 전광판 쪽에 그 불이 떠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그불 끄러 출동했었어요.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불 끄러 출동하기도 했었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불 끄러 출동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비도 잘안 왔고. 그렇고 펜스가 엄청 딱딱해요. 그래서 최용우 선수가요, 2014년에요. 여기 그 타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번 그 부상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 갈비뼈 미세골절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뭐냐, 펜스 문제가 좀 약간 좀 거론이 된 적이 있었죠. 펜스가 너무 딱딱해서. 그래서 안전패스로 2015년 이후에야 그 교체가 됐으나 이제 옮겼죠. 자, 그리고 뭐냐, 보고심 그 이제 한명재 캐스 아니 이거 한명재 캐스터 멘트니까 이거 있었어요. 2015년 10월 2일 보고 계십니까? 들리십니까?
당신이 뛰었던 꿈의 구장도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당신과 함께했던 추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34년간 멋진 추억을 남겨둔 대구 시민야구장,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한명재 캐스터가 클로징 멘트를 했었죠. 그렇고, 그래서 선수협 사무총장이었던 박충식 씨가 시구를 하고, 시타는 양준혁 해설위원, 시포는 그 이만수가 했었어요. 하여간 그렇고, 허구현이 대구 경기 그 한명재 캐스터하고 같이 해설을 했고, 삼성을 거쳐갔던 스타들이 다 여기 모습을 드러냈었죠. 자, 그래서 대구는 한국 시리즈 2차전까지는 치렀어요. 그래도. 그래서 굿바이 대구 시민 야구장 했었고요. 그렇고 그 이제 마지막 한국 시리즈 경기를 여기서 치르고 나갔죠. 자, 그 다음에 2016년부터 라이온즈 파크가 개장을 했죠. 이 라이온즈 파크가 개장을 했는데요. 도로 이름도 야구 전설로예요. 도로 이름도 야구 전설로. 여기 야구 전설로가 있고요. 2016년부터 라이온즈 파크가 여기서 이제 개장을 해서 쓸수 있게 됐는데요. 자, 근데요. 여기는 그 조명이 좀 특이해요. 삼루 쪽이 홈을 쓰고요, 당연히. 그 경기가 진행 중일 때는요. 이 라이온즈 파크 외부에요. 경관 조명이 켜져요. 경관 조명이 켜지는데요. 삼성이 이기고 있을 때는 푸른색을, 지고 있을 때는 붉은색 조명을 켜고요. 그 비기고 있을 때는 그두 색깔을 교차해서 켜고, 무승부로 끝날 때는 녹색 조명을 켜요. 자, 근데 라파기 현재 개장한 이후로 네, 붉은 조명이 켜지는 날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그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시티즌스 뱅크파크의 그 디자인에 따서 팔각구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은 이제 좌우대칭형이지만 그 외형, 경기장의 외형, 그리고 각진 외야, 그리고 관중석 지붕 이런 거는 시티즌스 뱅크파크를 모델로 했었어요. 대신에 전광판 위치는 반대예요. 왜냐면 라이온즈 파크는 그 삼루 쪽이 홈팀의 더그아웃이에요. 삼루 쪽이. 그리고 중견수 뒤에 전광판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좌우 외야 펜스까지의 거리가 99.5m밖에 안 되고요. 그 좌익수 우익수 뒤 직선으로 된 펜스 이쪽이 다른 구장의 외야보다 짧아요. 그래서 뭐냐, 타자 친화적인 경기장이 됐어요. 라팍은 타자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타자 친화적이고요. 2만 9천 명을 수용할 수 있어서 현재 수용 인원이 두 번째로 많아요. 첫 번째는 3만 명의 사직 경기장이에요. 사직 경기장이고요. 수용 인원하고 좌석수가 좀 약간 그런 큰 차이를 보여요. 그래서 서울의 그 올림픽 주경기장도요, 원래 좌석수는 7만석이에요. 하지만 공식 수용 인원은 10만 명. 그래서 관중석 지붕의 비율이 조금 달라요. 관중석 비율도 삼루 쪽이 55%, 일루 쪽이 45%이고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야구장 중에 원정 응원단이 제일 많이 파견돼요. 그 자가용을 통한 접근성이 좋아서 이게 원정 응원단이 제일 많이 와요. 그 중앙고속도로 수성나들목이 여기에 있어요. 중앙고속도로예요. 그
서부산 동대구 구간 그 민자고속도로 그리고 KT는 뭐 원래 어디든 다 파견하고 SK는 주말 경기에만 파견하고 롯데는 클래식 시리즈 롯데는 클래식 시리즈 때 한해서 파견하고 하나는 이제 주말 경기 이럴 때 파견을 해요. 그 기아 타이거즈, 두산 베어스, LG 트윈스는 응원단을 나팍에 파견한 적이 없는데 기아는 이제는 솔직히 좀 파견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광주대구고속도로 뚫렸잖아요. 이제 광주대구고속도로 뚫려가지고 거기가 평상시에 이동할 때 거의 아우토반급이거든요. 도로가 명절 때도 아우토반이에요. 광주대구고속도로는. 그리고 삼성은 제2경기장 있죠. 지방연구팀들은요, 제2야구장이 있어요. 그 한화가 청주가 있었고 삼성은 포항이 있어요. 여기가 포항이에요. 여기가 포항이고요. 그 여기 포항은요, 이제 경상북도의 야구장. 그리고 여기는요, 원래는 포항종합운동장의 부속 간이야구장이었어요. 그리고 전국체전 2006년 대회를 대비해서 보수를 한번 하긴 했었어요. 원래 그 포항종합운동장의 부속 간이야구장. 그래서 2009년 때, 아, 야구장을 신축을 하자. 간이야구장을 철거하고 정규 야구장을 새롭게 지었어요. 그래서 지은 결과 이 경기장이 나왔고요. 그 여기 사진 보면요, 포수자리 뒤쪽에요 백네트가 있어요. 그 위쪽에 그냥 그 관중들이 앉는 그 관중석이 아니고요. 그 아예 1층 쪽에 백네트 좌석이 있어요. 투수가 공을 던지는 걸 약간 타자 관점에서 볼수 있는 그런 좌석이 있어요. 그래서 좌석은 1만 432석인데 향후에 24,000석까지 좌석을 확장할 수 있게끔 설계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확장 공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야는요, 좌석이 아니고 잔디로 돼 있어요. 야외는 잔디가 돼 있어요. 야외에서 역시 소풍으로 깔고 앉을 수 있어요. 이거 역시 허구현 해설위원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런 그 포수 백네트 이런 거. 그래서 1군 보조 야구장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는 현재 2군 경기장을 경산 볼파크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포항이 경기를 이제 열면서 삼성이 그 포항 쪽에서도 그 팬을 엄청나게 많이 유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포항이요, 대구에서 가기에 은근히 멀거든요. 그러니까 대구면 보통 포항은 아 이웃이겠지 생각하는데요, 대구에서 포항을 가려면요, 일단은 대구, 경산, 영천, 경주를 거쳐서 포항을 가요. 굉장히 멀어요. 그 대구에서 포항까지 고속도로가 한 60km가 넘어요. 그리고 그 구간의 그 고속도로 구간이요, 좀 산업 문제 때문에 화물 차량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좀 막혀요. 참고로 그 노선은요, 그 상주 영천 고속도로하고의 그 분기점이 있는 그 지점부터 나중에 그 포항 가서요, 서포항에서 저기 북포항 쪽으로 그 군산 포항 고속도로의 지선이 그 건설이 되는 그 구간까지는
왕복 6차로로 확장이 돼 있어요. 처음부터 아예 그 구간만 차로를 좀 넓게 만들어 놨어요. 그 노선 그 시스템 때문에 그 구간이 이제 차로 그 중복 구간이어 가지고 그렇고요. 어쨌든 포항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자, 그 다음은 이제 부산. 잠깐만요. 뭐 하나를 빼버려가지고. 부산 사직야구장 한번 가볼게요. 자, 사진 바꿀게요. 자, 사직야구장인데요. 이 사직야구장은요,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옆에 같이 있죠. 아시안 게임 때 경기 같이 했죠. 그래서 지금은 요 가운데 SK 경기장보다는 두번 조금 작은 전광판을 쓰고 있어요. 여기는요, 이제 현재 이글스 파크 잠실운동장, 마산 야구장 다음으로 오래된 경기장이 여기예요. 사직. 그래서 2013년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는요, 파울존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파울존이 넓으면 투수들한테 유리한 경기장이라고도 하거든요. 실제로 투수들한테 유리한 편이에요. 물론 하도 그 이대호 선수가 홈런을 잘 쳐가지고 타자들한테 유리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겠지만 그건 이대호 선수가 잘 치는 거고요. 여기는 투수들한테 유리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롯데의 그 전광판은 그 뒤에 그 광안대교 랜드마크, 광안대교 모양의 그런 현수교 모양의 그런 전광판에 붙어 있죠. 그게 붙어 있고요. 롯데 자이언츠 박물관이 있어요. 2009년에 개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야구 명예의전 땅이 부산에 만들어지는데 이 사직야구장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미국의 쿠퍼스 타운처럼요. 부산 기장군에 따로 만들어져요. 기장군에 따로 만들어지고요. 원래 이 경기장의 모델은 요코하마 스타디움이에요. 요코하마 스타디움 모델로 해서 완공이 됐고요. 원래는 종합 경기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이후 각종 전용 경기장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종합운동장으로 쓰이는 일이 없어졌어요. 2000년대에 아시아드 주경기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현재는 야구 전용으로 쓰고 있어요. 하여간 이제 어떻게 보면 야구 열기의 진원지예요. 그러니까 부산은 흔히 구도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한국 전쟁 때 잠깐 수도가 부산이었기 때문에. 근데 롯데 경기가 있는 날이면 사직구장은 진짜 대중교통이 영향을 줄 정도예요. 여기는 부산 지하철 3호선이 다니고 있고요. 뭐냐? 이대호 선수가 귀환을 하면서 다시 관중은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롯데는 100만 관중이 넘었어요. 그래서 롯데는 성적 좋으면 관중 많이 오는 팀. 그래서 뭐 주황색 봉다리, 뭐 신문지 응원 아니면 약간 마! 야, 임마! 하지 마! 약간 그런 부산 사투리 응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부산 갈매기 노래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노래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롯데에 그 단체 응원가가 있어. 부산 갈매기 돌아와요 부산항에 뱃노래 어기야디어차 어기야디어차 뱃노래 가잖아 뭐 이런 거그 그런 게 있고요. 그 진짜 부산 갈매기는 그 진짜 떼창이는 최고야. 그래서 경기장에 바로 사직 경기장에 바로 가려면요, 지하 부산 3호선 사직역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마트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에 들를 거면요, 종합운동장역 9번 출구를 이용하면 돼요. 그리고 롯데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20% 할인, 롯데 구단 회원 20% 할인이 가능해요. 롯데카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롯데자이언츠 경기는요, 인터파크 티켓링크 이런 데서 예매가 안 돼요. 그래서 롯데자이언츠 홈 경기는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하고 티켓을 예매해야 돼요. 대신에 비회원의 경우는 경기 10일 전부터만 예매가 가능하고 카드 결제만 돼요. 그리고 잠실 야구장의 롯데리아는요, L 포인트 적립이 안 되는데요, 사직 경기장의 그 롯데리아는 L 포인트 적립이 돼요. 롯데카드 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지어진 경기장 중 하나인 울산 문수 야구장.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 옆에 있어요. 축구장 옆에 있고요. 자, 여기는요, 그 되게 외야가요. 외야가 좌석이 없어요. 롯데는 롯데 관련 인프라밖에 없지. 자, 그래서 그 뭐냐, 롯데자이언츠가 제2야구장 건립에 필요성이 생긴 거야. 그 창원을 NC가 쓰게 되면서. 그래서 그러면 만들자 해가지고 2014년 3월에 완공돼서 그해부터 경기장을 쓰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장을 썼는데요. 이제 특징은요, 외야가요. 그 완전히 잔디밭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없는 날은요, 여기 외야가 완전히 개방이 돼 있어요. 완전히 작은 건 아닌데 외야를 아예 그냥 관중석을 안 만든 거예요. 완전히 그 PNC 파크 나무처럼 이렇게 여기 나무를 만들었어요. 여기 나무 외야에 나무 있죠? PNC 파크 따라한 거예요. 이게 허구현 해설위원의 아이디어예요. 허구현 해설위원의 아이디어고요. 교통편은요, 울산이 버스 노선들이 이 경기장으로 오는 노선이 한두 개밖에 없어요. 대신에 다른 노선들이 야구 경기가 있는 날에 한해서 일부 노선을 변경을 해줘요. 하여간 그 울산 시내에서 좀 많이 동떨어진 경기장이잖아요. 근데 그 정규 시즌 경기 때 뭐냐, 뒤늦게 온 사람들이 표를 못 구해가지고요, 이 외야 쪽이 야산이거든요. 여기서 다 야구를 봐요. 진짜 외야 잔디를 공짜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는 입장권 안 받거든. 그러니까 울산은 그래요. 자, 울산은 그렇고요. 자, 그러면요, 저 잠깐만요. 저당 충전할 거를 좀 잠깐만 좀 갖고 오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녹화를 좀 끊도록 할게요. 왜냐면 대전, 청주, 대구, 포항, 그 부산, 울산까지 했으니까 여기서 잠깐 끊고 이제
다음 편에서는 마지막으로 NC 다이노스 그 새로운 경기장 얘기까지 하는 거고, 그 광주 야구장까지 얘기하는